안녕하세요. 건강변호사 안월동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보여드릴 운동이요. 복부 운동. 자, 상복부, 그 다음에 외복사, 내복사, 하복부를 쉬지 않고 한 번에 하는 트라이세트. 일명 트라이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면은 뱃살 제거에도 좋고요. 복부 모양을 만드는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배꼽 위에 있는 게 상복부예요. 두 마디, 그 다음에 배꼽 아래 하복부,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측면을 있는 게 외복사, 내복사라고 해서 제가 이 세 가지 동작을 한 번에 할 거예요. 쉬지 않고. 한번 보시고요. 제가 힘들면 여러분도 분명히 힘들 거예요. 자, 자세 먼저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 하는 건 크런치 동작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블리크 크런치, 마지막은 레그 레이즈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 매트리스하고 평평하게 누우신 다음에, 자, 크런치 동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목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 손을요, 머리에 받치는 게 아니라, 이 귀로, 잘 보세요.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대세요. 그리고 목을 받치시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받친 다음에, 눈은 천정을 보세요. 자, 일어납니다. 다시. 오케이. 한 12개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오클리프는 먼저 이쪽 외복사를 할 때는 자, 이 무릎을 내리고 세운 다음에 자, 이 팔꿈치가 여기 향해서 일어난다 생각하세요. 자. 오케이. 반대도 마찬가지. 자. 자, 여기에 느낌을 가지려면 손을 대보셔도 돼요. 그래서 근육이 움직인지 안 움직인지 만져보셔도 되고요. 오케이. 마지막에 이제 배꼽 아래 하복부는 엉덩이 옆에 손을 댄 다음에 다리를 들어올린 느낌보다는 이 하복부를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. 자. 그렇죠. 천천히. 오, 막 밀착돼서 저번에도 한번 찍었을 때 보여드렸는데 소리가 나네요. 자. 오, 방금 끼는 거 아닙니다. 자, 오케이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복부는 배꼽 위에 상복부, 자, 외복사, 내복사, 하복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이렇게 쉬지 않고 하는 방법은 좀 더 빠른 시간에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서 배 근육도 발달시키지만 지방 제거에도 좋아요. 하지만 중요한 게요, 복부를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운동도 중요한데요, 우리가 산하에 아무리 예쁜 꽃이 피어 있어도요, 눈이 덮였으면 그 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. 새 생명은 마찬가지예요. 내가 복부가 정확히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도요, 지방을 걷어내지 않으면 복부는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 복부 모양이 정확히 식스팩, 왕자인지 갈지자인지 닭전자인지 흑도자인지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. 오케이? 그래서 과연 내가 내 복부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보고 싶으면 꼭 음식 조절하고 유산소 운동, 웨이트 필수입니다. 아셨죠?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복부를 만든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요. 아마 배에 복부 있는 분들 건강하실 거예요. 그만큼 몸에 지방도 없고 내 몸이 복부에 근육이 생겨서 몸에 틀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거든요. 우리의 운동 목적은 뭐죠?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안월동이었습니다.